여러분,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우리 송정의 장미꽃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지금 장미꽃이 여기에는 해마다 이렇게 많이 핍니다. 지금 아직도 여기에는 만개가 아닙니다. 여러분들, 만개가 아니거든요. 다음에 만개 되면은 제가 한번 또 올릴 영상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보기에 좋지, 여러분들. 아, 나 진짜 너무 보기에 좋다. 해마다 여기에 내가 영상은 잡지는 않고 사진 영상을 만들어서 많이 올리고 하는데, 요번에는 이 영상하고 바로 사진 또 영상도 같이 붙이게 해서 여러분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다른 데 쪽으로 제가 한번 움직거리 볼 텐데요. 다른 데 쪽으로 한번 더 움직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아주 제가 중요한 거를 송정에서 좀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나이 드신 분들은 다알 겁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같이 한번 움직거려 봅시다. 같이 한번 가 봅시다. 자, 여러분들, 자, 지금 현재는 장미꽃이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쵸? 장미꽃을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여러분들,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저 위에 보면은 저 2층 집이 하나 보이시죠? 2층 집에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춤을 좀 땡기 보겠습니다. 춤을 좀 땡기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게 뭐 쓰겠습니까? 여러분들 알아맞혀 보십시오. 자, 저거는 아주 아주 옛날에 저 밑에서 불 떼가지고 저 꿀떡입니다. 연기 나가는 꿀떡입니다. 그러면 무슨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? 응추나 지금 시내에서는 저는 구조를 볼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저 구조는 우리 송정에서 단 하나 유리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자. 좀 신기하지? 좀 올라 좀올더 올려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들. 저 집이 2층까지인 걸 거든요. 2층까지. 그런데 저기 옛날에 아주 옛날에 꿀뚝 집 밑에서 아궁이에서 불 떼서 저렇게 연기 나가는 꿀뚝이겠죠, 옛날에. 자, 밑에도 이렇게 담장이도 있고, 자, 저 집을 한번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. 안에는, 집 안쪽에는 들어가지는 못합니다. 제가. 자, 다시 장미꽃 있는 쪽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. 아, 딱, 온 전세 만세마 송정에 전부 다 장미꽃이 만개다, 만개. 아직까지는 그렇게 만개는 아닙니다, 여러분들. 이렇게. 다음에도 이렇게 있고요. 자, 여러분들 여기서 장미를 조금 더 보이면서,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분들 빠이빠이. 반가 반가 빠이빠이.